코로나19로 집집마다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면서 플라스틱 용기가 큰 환경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1인당 배출량이 연간 10kg을 넘어섰는데 플라스틱 배달 용기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달의 활성화로 배달 음식 서비스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 2020년 17조 4천억 원으로 3년 전보다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배달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덩달아 급증해 메뉴당 평균 18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당 2, 3회 주문할 경우 이용자 한 사람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연간 1,300여 개, 10kg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앱 세 곳에 상위 10개 메뉴에 사용된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은 PP, PE, PET, 페트병 등 3종으로 조사 대상 중량의 약 6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소형 플라스틱이나 스티커 부착 용기 등 재활용 불가 형태를 제외하면 실제 재활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배달용기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전환하고 실링용기는 뚜껑 형태로 소형 반찬용기는 일체형으로 표준화하는 등 개선할 경우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약 78.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자기 개인 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배달 용기를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CJB 안정원입니다.